어, 좋은 라거인데요? 그때는 이게 좋은 라거냐고. 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덕입니다. 오늘은 제가 참 재미있는 편의점 맥주 하나 들고 왔는데요. 바로 미니스톱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이 맥주. 아만나. 아,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스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이제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저 아만나 저거 맛없는 거 저거 왜 먹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 맛있어졌어요. 참 신기한 그거죠. 자, 그래서 이 아만나 맥주. 와, 일단 라벨 진짜 이쁘잖아요. 라벨 너무 이뻐요. 정말 라벨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레트로한 느낌을 너무 잘 살렸어. 근데 사실 저번 영상에도 한 얘기긴 한데 이 아만나 맥주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맨 처음에 인터넷 사진 보고 아만나 맥주? 판맥주? 와, 이거 초대박인데? 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판맥주가 아니고 그냥 라거 맥주입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간 그냥 라거 맥주요. 먹어보죠. 심지어 말표조차도 제가 엊그제 되게 욕했잖아요. 왜 구두약이랑 콜라보하냐고. 근데 이제 말표조차도 이해되죠? 아, 말표, 구두약, 검은색, 흑맥주. 근데 아만나, what the fuck? 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이 말도 안 되게 투명한 외관은? 어? 여러분들 제 얼굴 보이시죠? 뭡니까 이게? 이게 왜 아만나 맥주예요? 먹어보죠 그래도. 맛있을 수 있죠? 기대됩니다. 홈 느낌이 되게 잘 살아있네요. 향 좋은데요? 되게 기분 좋은 라거 맥주 같네요. 어, 맛에 약간 고소한 맛이 있긴 한데 쓴맛은 전혀 없고 부드럽고 약간의 조금 단맛이 느껴지고 홉향 살짝 퍼지고 좋은 라거인데요? 그때 왜 이게 좋은 라거냐고. 어? 좋은 라거예요. 근데 좋은 라거면 뭐합니까? 그냥 마시기 편안한 라거 맥주예요. 이 고소한 보리 맛이 잘 살아있네. 근데 왜 너가 도대체. 전 특히 진짜 아쉬운 게 팥이라는 이 부재료 해외에서는 별로 안 써요. 한국처럼 달달한 디저트용으로 팥을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의 팥이라는 부재료는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해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더 아쉬운 거는 아만나라는 컨셉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정말 한국적이잖아요.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결국 한 얘기 핵심 뭡니까? 크래프트 맥주는 크래프트 맥주 다워야 된다가 제가 결국 한 말이고 크래프트 맥주 답다는 얘기는 결국 1. 지역성 그리고 2. 재미있음 요거 두 개라고 말씀드렸죠. 아만나는 이 지역적이고 재미있음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진짜 좋은 재료예요. 정말 S급 재료예요. 요거는 한국만의 정말 매력적인 아이스크림이니까요. 근데 너무 아쉽죠. 이거를 고작 요런 라거로 소비했다는 게 진짜 아쉬워. 또 파스타우트가 질라거나 불닭이나 이렇게 만들었으면 맛없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하면 안 팔려요. 요거 변명조차 안 통해요. 파스타우트 정말 좋은 소재인데 너무 아쉽다. 근데 트러플로 죽으면 그래도 트러플 향이라도 남겠죠? 얘는 아만나의 아짜도 안 느껴지는 그냥 평범한 라거라는 거. 진짜 그냥 요거 라벨 떼고 제가 맥주 먹는다? 어? 라거네요? 카스인가요? 라거 부를 정도의 맥주라는 거예요. 나쁜 맥주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왜 이게 안 맞는 맥주냐? 당위성이 단 1도 없어요. 제가 엊그제 욕했던 맥주들이 선녀가 되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도 관계를 있어요. 예를 들어 2080 맥주, 뭐 치약 허벌하죠. 뭐 벨지안 위트 허벌하니까 어느 정도 얼추얼추 끼어 맞출 수는 있다. 불닭 맥주 매운 거랑 망고가 잘 어울리잖아요. 얼추얼추 끼어 맞출 수가 있다. 근데 얘는 얼추얼추도 안 돼요. 너무 그냥 막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성이나 베이프 맥주 같은 거는 그런 무형의 브랜드랑 콜라보한 거니까 마음대로 만들어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냥 맛이 별로였던 거지 걔네들은. 근데 얘는 아만나 이 정말 100점짜리 답안지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거를 포기하고 평타 치려고 라거 맥주로 만들어 왔잖아요. 실패는 안 해야지. 그냥 안전하게 안전빵 쳐야지. 우리 평소 하는 것 계속 해야지. 그니까 너무 아쉽다는 거야. 이게 진짜 편의점 맥주 콜라보 맥주의 실태예요. 그런 점에서는 진짜 좋은 맥주라고 할 수 있네요. 정말 대표격이니까요. 나쁜 편의점 콜라보 맥주에. 그쵸? 이럴 거면 전 차라리 패션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정말로. 솔직히 저 막 크게 결함 잡고 싶은 부분은 없습니다. 먹을만해요. 근데 아만나 맥주라고 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기만이지. 이거는 진짜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진 않지만
아무튼 튀어나온 요 결과물은 참 아쉽네요. 얘기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기할 건덕지가 없는 맥주예요. 아무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먹은 요 아만나 맥주. 아만나, 저희가 아만나 하면 기대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만나 느낌을 하나도 못 살린 맥주예요. 맥주의 맛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거 드시고 어? 나는 괜찮은데 왜 쟤는 저렇게 지랄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맛 자체는 무난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적어도 크래프트 맥주 유튜버의 입장으로서 저는 좀 더 많은 걸 기대했어요. 그런 점이 참 아쉽고 최대한 좋게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아쉬워요. 제가 콜라오 맥주에 기대하는 모든 거를 못 갖추고 있는 전형적인 라벨가리만 한 맥주거든요. 그래도 맛 자체는 평이하고 크게 결어오는 라벨이었다고 생각해서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맥주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내가 아만나를 너무 좋아해서 아만나에 관련된 굿즈를 모두 모으고 죽겠다 그런 분들은 요거 한번 사서 드시고, 요거 빈캔! 요거 빈캔 그냥 피규어처럼 보관하기 위해서 사놓으시면 어떨까. 아만나라는 개념을 사시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반대로 아만나 맛을 기대하시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 맥주 참 아쉬울 것 같아서 차라리 춘천에 위치한 감자 아일랜드 브로리 가서 담바 스타우트를 드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이상 명품 백덕이었고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